지난달 MBC가 단독 보도한 식약처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약회사들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사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식약청장을 비롯해 요직을 두루 거친 식약처 고위공무원 A씨. 유력했던 승진 인사에서 낙마한 직후인 지난달 중순 돌연 직위 해제됐습니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단이 A씨의 뇌물수수 의혹을 확인해 식약처에 통보한 겁니다. 의약품 관련 업체 세 곳에 아내를 영업이사로 취업시켜 2년 반 동안 월급 명목으로 7,7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A씨는 의약품안전관리국장 등 부서 두 곳에 수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해당 업체들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징계유치에서 끝나는 게 추가 조사를 통해서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를 좀 고민을 했어요. 고발의 방식도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방식도 있고. A씨는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됐고 검찰은 돈을 준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내의 취업 배경과 그 과정에 A씨가 직접 관여했는지 밝히는 게 핵심.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A씨는 식약처 직무와 관련된 업체가 아니며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A씨를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